5, 4, 3, 2, 1. 속보. 추석 연휴도 무덥다. 태풍, 법인카. 열기 몰고, 북상. 안녕하세요. 2024년 9월 13일 금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프로미스나인 슈퍼소닉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추석 연휴도 무덥다. 태풍 버빙카. 열기 몰고 북상이었습니다. 어제 오늘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폭염의 기세가 좀 많이 꺾였죠. 하지만 주말에 또 기온이 오른다고 기상예보가 떴습니다. 현재 북상 중인 태풍 버빙카가 열기를 몰고 우리나라 쪽으로 오면서 추석 연휴에 한낮 기온이 30도가 넘는 늦더위가 이어지고요. 그리고 산발적으로 비까지 오는 곳이 있어서 덥고 습한 추석 연휴가 될 거라고 합니다. 게다가 구름도 잔뜩 껴가지고 추석 당일에 보름달도 보려면 이제 구름 사이로 잠깐 보일 거라고 하니까 소원은 타이밍 맞춰가지고 잘 장전해 놓으시고요. 연휴가 끝난 뒤에는 기온이 그래도 30도 밑으로 내려온다니까 이번 연휴 기간까지만 좀 잘 참아보시고, 물론 우리나라 아시죠? 밀당 날씨. 살짝 시원해졌다가 다시 또 더워질 수도 있습니다. 예, 대비를 잘 하시기 바라고요. 하지만 어느 순간 겨울은 온다. 예, 가을은 모르겠지만. 자, 오늘은 유지혜 씨, 정예인 씨와 더잡 퀴즈쇼 하는 날입니다. 아, 오랜만에 뭉친 깡깡 자매가 생방송에서 다양한 퀴즈를 풀어볼 테니까 두 분 얼굴 보고 싶은 분들, 또 같이 퀴즈 풀고 싶은 분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배텐 생방송 보고 싶은 분들 땡카오 TV,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직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채팅으로 언제든 참견해 주시고요. 본 코너 전에는 일상 문자를 소개하는 프리 선언이 있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 2619님, 집 앞 빵집 사장님과 친해졌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 꼴로 사 먹는데요. 가끔 빵을 하나씩 공짜로 주십니다. 지금까지 10개 정도는 받은 것 같아요. 보답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사실 드링크 같은 거 선물해드리면 좋아하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빵집에서 빵을 더 팔아드리는 걸 제일 좋아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예, 이게 사실 단골로 인지되면 좀 별로인 식당들 같은 게 있지만 빵집 이렇게 뭔가를 몇 개 사가는 그런 쪽은 단골로 인지되면 사실 좋죠. 몇 개를 더 끼워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무엇보다 매출이 최고다. 윤세희님, 배디 저 대학원 2학기를 시작했어요. 퇴근하자마자 바로 집에 가는데도 집이 수원이라 끝나고 돌아오면 11시 반이에요. 눈이 안 떠져요. 힘내라고 해주세요. 와, 몇 시에 그러면 나오십니까? 출근을 하고 뭐 이렇게 하시는 거. 이야, 뭐 정상적 출근을 한다 그래도 11시 반, 그럼 거의 이제 뭐 두 배의 삶을 살거나 최소한 1.5배의 삶을 사시는 건데 이건 진짜 힘든 거잖아요. 예.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7년차 베텐너님, 추석 연휴엔 집에서 편하게 쉬는데 주말에는 K리그와 손흥민 선수가 출전할 북런던 더비를 보고 다음 주는 정상 영업하는 베텐 들으면서 알차게 보내려고 합니다. 아, 최고의 계획을 짜놓으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강지수님, 오늘 한 손에는 추석 선물, 한 손에는 우산을 들고 퇴근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비가 좀 쏟아져가지고 오늘 뭐 일찌감치 뭐 지역으로 출발하신 분들도 꽤 계시는 것 같고, 또 오늘 같은 날은 보통 회사에서 일찍 퇴근시켜주니까 와, 퇴근길 진짜 지옥이더라고요. 제가 뭐 촬영하는 게 있어가지고 경기도 쪽으로 갔다가 목동으로 돌아오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엄청 막히더라고요. 명절에 어디 이동도 안 하는데 오히려 촬영 이동 때문에 거기 걸려가지고. 그래서 운전하신 분들 조심하세요. 8074님, 앱으로 시간 계산해보니까 세종에서 서울 목동까지 거의 4시간 걸리네요. 벌써 가기 싫어져요. 출발은 일요일인데 그때는 얼마나 더 막히려나. 저 세종에서 목동 보통은 한 그래도 한 2시간 반, 그죠? 3시간이면 오실 텐데 제가 동탄에서 여기 오는데 2시간 반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혔던 겁니까? 프리선언이었습니다.
더잡 퀴즈쇼 함께할 분들입니다. 4년 만에 완전체로 돌아오는 러블리즈의 둘째 지혜씨, 막내 예인씨 어서오세요. 둘, 셋, 안녕하세요. 러블리즈 지혜 예인입니다. 예. 예인씨가 좋은 소식이 있을 거다 베텐에서 스포를 한 뒤에 러블리즈가 완전체 콘서트를 한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예 오예. 11월 16일에서 17일 겨울 나라의 러블리즈 4. 예. 허허. 축하드립니다. 티켓 오픈 동시에 전성 매진. 와, 맞아, 매진됐대요. 저희 진짜 걱정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티켓 오픈 어떤 반응이 어떨까? 네. 심지어 저랑 예인이는 매진 분 100% 매진이다. 매진 내가 나는 매진 안 될 거 같아. 그러니까 저는 먼저 당연히 우리 러블리였어 매진 100% 된다 했는데 오히려 윗분들이 힘들 것 같은데 되겠어? 약간 좀 이렇게 아니나 다를까. 맞아요. 진짜 너무 사실 무서웠어요. 예. 안 오실까봐. 사실 나도 나도 사실 네. 아니 저희도 나이가 먹었는데 저희 팬분들도 나이가 좀 드셨을 그쵸. 거 아니에요. 힘든 네. 몸 이렇게 힘든 몸이 아니죠. 힘든 몸? 그러니까 힘드신데 그렇죠. 예. 오시는 게 쉽지 않으니까. 맞아. 그렇죠. 그만큼 또 이제 멋진 무대 보여주시고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게 뭔가 감동의 무대 또 눈물바다가 될 것 같은데 콘서트 연습을 하느라고 굉장히 바쁘실 것 같습니다. 추석 때는 어떻게 계획하시고 계신가요? 일단 뭐 하세요 추석 때? 추석에 저는 이제 본가는 안 가고 서울에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하세요? 저는 아마 뭐 이것저것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수상하게 얘기하네요. 굉장히 수상하게 얘기합니다. 부모님 댁에 굳이 안 가고 그리 멀지도 않은데. 정답. 인천이라서 그리 멀지도 않은데 굳이 나는 혼자 지금 있으면서 뭔가 하겠다. 정답. 저를 안 만나려고 얘가 지금 뭐라도 한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예. 저희 근데 약간 연휴에 베텐 오지 않나요? 맞아요. 네. 스케줄 하루죠 그거는. 네네. 반나절. 베텐 오려고 일단 안 가요. 인천은. 다녀오세요. 아니에요. 베텐 와야죠. 갔다 와도 충분해요. 인천에서 목동이 먼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인천 가면 저 엄마 아빠가 저 안 계세요. 여행 가셨나요? 여행 가셨어요. 그러면 더더욱 인천에 갈 만도 한데. 서울에. 집이 비어 있으니까 좋잖아요. 아닙니다. 예. 네. 그래요. 지혜 씨는 추석 계획이? 저는 집 가죠. 본가. 역시 또 꼼꼼하게 또. 네, 효녀는 제사도 지내고. 예. 그렇죠. 잘하죠. 저 아무튼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네. 살짝 오겠습니다. 나오면 싸우셔도 되고. 네. 예. 제가 잔반 처리하겠습니다. 오. 예? 믿음이 가요. 잔반 처리? 네. 잔반 처리는 뭐 정말 믿음이 가겠죠. 네네. 자, 지혜 씨가 삼성 라이온즈에서 시구를 하고 왔습니다. 아, 네, 맞아요. 예. 이게 야구장 몇 번째 가신 거죠? 야구장 네 번째인가? 네 번째. 우와. 시구도 네 번째예요 그러면? 시타를 계속하고 시구는 처음 했습니다. 시타 때는 누가 던졌죠? 시타 때는 제가 던졌죠. 아까 시구를요? 네. 미주. 아 세 번 다? 네. 세트로 계속 하셨구나. 원래 저한테 예 시구를 엄마야. 예. 오. 생방송. 중인데 엔지니어님이 들어오시면 그냥 적당히 티를 안 내야지 왜 엄마야를 하고 있어요. 너무 그 뭐지 외국인처럼 들어오셔서 좀 놀랐어요. 유지의 귀에 도청장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청장치가 있습니다. 엔지니어님 너무 박력이 넘치시는데 마이크를 그 입에 잘 조준하고 얘기해 주세요. 네네. 예. 저 어디까지 얘기했죠? 시구. 네, 시구를 원래 저한테 그때 한번 해볼래 했는데 그때 너무 떨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니다 나는 시타를 하겠다 끝까지 시타를 지키겠다 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시구 제안이 있어가지고 했는데 너무 생각보다 잘 던졌습니다. 진짜로. 알겠습니다. 다 연락 왔어요. 생각보다 잘 던져. 생각보다 얼마나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근데 너무 딱 일직선으로 잘 던져가지고 팬들도 좀 놀랐었어요. 근데 지혜 그렇게 떠는 거 처음 봤다고 하신 분 있고요. 목소리가 얘기할 때 좀 떨렸습니다. 뭐 어떻게 했는데? 거기 매진이었어요. 온. 그렇죠. 요즘 뭐 야구장 다 매진이에요. 자체가 매진이었어가지고 사람이 너무 많고 이게 목소리가 딜레이가 되니까 떨리더라고요. 뭔가 내 목소리가 들리니까 말하는 게 확성이 되니까 이게 네네. 몇만 관중 앞으로 맞아요. 그게 약간 또 메아리 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와. 예, 그게 약간 긴장됩니다. 맞아요. 예. 너무 떨렸어요. 그래서 삼성의 승리 요정 됐나요?
아쉽게도 태유로. 아, 삼성대 네. 기아여서 또. 아, 네네. 애들 너무 열심히 뛰어주시고 저도 예. 너무 열심히 응원을 해주셔서 삼성에서 되게 좋아해 주셨습니다. 좋네, 좋네요. 그래요. 자, 회식 때 유희관 씨에게 시구 폼 속성 과일을 받았습니다. 그 곱창집 앞에서. 네네네. 예, 되게 도움이 됐나요? 1분 속성 과일 배웠는데 생각보다 도움이 많이 됐어요. 일단 제가 뒷발을 빼는 법을 알았고요. 안 그랬으면 일자로 서서 던질 뻔해가지고. 그래도 뒷발 빼는 법 정도는 알았다. 뒷발 빼는 법. 뒷발을 빼는 법. 예. 그래요. 자, 그리고 지혜 씨가 땡튜브 뇌절자 고정 MC가 됐습니다. 지혜 씨 아니고 예인 씨. 예인 씨예요? 저 아닌데요? 뇌절자. 아, 뇌절자. 네. 자친여 말하는 줄 알았어. 왜 그러세요? 자취년은 한 지 오래됐잖아요. 지금도 벌써. 딜레이 있는 거 아니죠, 지혜 씨? 저기 아, 떨고 있나요? 아, 네, 떨고 있어. 떨리나요? 아, 네. 김희철 씨랑. 네, 네, 뇌절자. 네, 네,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어떠세요? 지금 하고 계신데. 생각보다 다들 너무 재밌다고 좋아해 주셔가지고 뷰도 잘 나오고 해서 너무 좋습니다. 아, 보세요. 알겠습니다. 안 보셨죠? 아, 짤은 봤는데. 사실 하는지도 모르셨죠? 알고 있었어요. 네. 봤어요. 짤을 뭐 봐가지고. 근데 이게 지혜를 보려고 본 게 아니라 진짜 짤이 화제가 됐는지 짤이 여기저기 떠다녀서 맞아요. 그걸 보다가 유지혜다. 네. 그래가지고 보니까 뇌절자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 배디 얘기도 몇 번 하거든요, 제가. 그래요? 게임 얘기하면서. 좋은 얘기 안 나왔나 보네요. 한심하게 얘기했나 보네요. 꼭 봐주세요. 눈빛을 보니까. 예. 자, 예인 씨는 땡튜브 자취녀에서 지금 MC로 활약 중인데 역시 예인 씨야말로 정말 짤이 많이 돌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다행이에요. 짤이 많이 돌아서. 예. 맞아요. 저도 모르게 짤을 뭐지 하고 짤을 눌렀더니 알고 보니 정예인 씨더라고요. 저예요. 예. 그렇습니다. 무슨 짤 보셨어요? 뭐 당구를 치시더라고요. 아, 네네네. 예, 그래가지고 잘하죠. 당구. 예? 당구 너무 짤만 봤다니까요. 당구를 치는 잘하는지 못하는지가 안 나와 있었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냥 당구대에서 주무시는 것 같았어요. 아, 네, 네. 그렇고요. 좋네요. 두 분 다 이제 뭔가 활발하게 땡튜브 쪽에서 MC로 그러니까요. 이렇게 네. 뿌듯합니다. 저한테 배운 진행 실력 이런 것도 가서 뽐내시고. 아, 네. 정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요. 네, 배텐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뭐가 도움이 돼요? 배디의 어떤 그런 침착하고 멋진 진행 능력, 뭔가 당황하지 않고 뭔가 잘못된 것들을 잘 집어주면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어떤 그런 매끄러운 비누 같은 그런 그치. 진행 능력, 아주 쏙쏙 잘 피해가는. 그렇죠. 오늘 또 좀 조심하시고 가셔가지고 네. 저처럼 다 받아주지 않아요. 아무거나 던져도 다 받진 않으니까. 자, 멘트 능구렁이 됐다고 하신 분 있고. 예. 자, 예인 씨는 지난 일요일 뮤지컬 까르밀라 막공 카르밀라라니까요. 카르밀라 막공을 끝냈습니다. 네. 예, 무대 인사하면서 엉엉 우셨다고요? 아, 네, 네, 맞아요. 뭔가 마지막이라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가지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배디는 못 오셨고 이제 제작진 분들은 다 오셨거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셨나 모르겠네요. 안타깝게 저는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바쁘세요, 배디? 아니, 파리 올림픽 때문에 일단 상당 기간이 날아갔고 네. 제가 그때 하루 날 잡고 이제 그 회식을 잡은 날 네. 그때 이제 예매를 제가 쏠려고 전원을 쏠려고 이제 딱 했는데 완전 매진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매점매석에 당했죠. 네. 예, 그래서 그 다음 날짜는 예인 씨가 나오는 날은 제가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쉽네요, 진짜. 하나도 안 아쉬워 보여요. 아니, 진짜 아쉽네요. 빈말이 많이 늘었는데? 네네. 빈말이 많이 늘었어요. 아니에요. 예. 진짜 아쉬워요. 나중에 뭐 원하시면은 집에 가서 단독 공연이라도 해드릴게요. 그래요. 까르밀라. 좋습니다, 좋습니다. 베디에게 배운 빈말이라고 하신 분이 자, 근황 토크 여기까지 해보고요. 근황이 많아서 좋네요. 그러게요. 근데 두 분 근황이 좀 부족해가지고 네. 그냥 맨날 다른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근황이 튼튼합니다. 아주 좋아요. 예, 자, 함께할 코너 소개해주세요. 더잡 퀴즈쇼, 세상의 모든 잡다한 퀴즈를 풀어보는 시간이고요. 오늘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저희들이 힘을 합쳐서 문제를 맞힐 때마다 저희 앞으로 편의점 상품권이 적립되기 때문에 열심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둘이 풀면 좋을 문제들 제보해주세요. 넌센스, 상식, 요즘 이슈, 설문조사 퀴즈 등 분야를 가리지 않는 다양한 문제 기다리고 있으니까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나 금요일 더잡 퀴즈쇼 게시판에 문제를 내주시면 됩니다. 네. 문제가 채택되면 선물 조율백에 보내드립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6290님이 출제하셨고 조율백의 선물 드립니다. 추석 명절에 자동차로 고향 가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동차로 갈 때 고속도로 휴게소 꼭 들르잖아요. 네. 한국도로공사에서 내가 뽑는 휴게소 먹킷 리스트 설문조사를 했더니 고객들은 가격보다 맛을 선호하고 지역 특산품을 사용한 각 휴게소만의 특화된 메뉴를 좋아했습니다. 그렇다면 고객들이 추천한 휴게소 음식 1위는 무엇이었을까요? 채팅창을 이제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관식으로 한 번에 맞히면 2,300원, 못 맞히면 객관식 1,200원입니다. 주관식은 힌트 없습니다. 휴게소 음식 1위 뭘까요? 근데 여기 참고에 소떡소떡 호두과자 아메리카노 통 감자 같은 간식류는 아니라 그러는데 그럼 음식 밥 이런 건가 보다. 음식이죠, 음식. 식사를 해야 될 때. 어느 지역인지를 근데 알아야지 저희가 맞출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꼭 지역이라고 하긴 휴게소는 거의 이제 전국 고속도로가 통일에 가깝기 때문에. 자, 라면 아닐까요? 라면. 저도 라면 아니면 그 돈까스를 생각해요. 저는 진짜 무조건 돈까스랑 라면 먹거든요. 나도. 가면은. 자, 주간식 바로 한번 가보시죠. 그럼 라면 하나 일단 때려볼까요? 잠깐만. 먹힌 리스트 추천하는 거잖아. 고객들이 추천. 네. 그냥 1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라면. 1위, 선호도 1위. 라면은 객관식에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하나 해치우고 가시죠. 그래. 지우는 느낌으로. 네네. 라면 가겠습니다. 라면. 라면? 네. 네. 객관식으로 하겠습니다. 1번 없어요? 소고기 국밥, 2번 아이씨. 함박 스테이크, 3번 닭게장, 4번 꼬막 비빔밥, 5번 갈비탕입니다. 어렵다. 갈비탕인가? 갈비탕? 와, 근데 저라면 이럴 때 잘 모르겠을 때는 이제 그냥 나를 대입해서 생각해보면 저는 여기서 너 뭐 먹을래 하면은 꼬막 비빔밥이나 네네. 정말 제일 안 먹을 것 같은 거 골랐네요. 꼬막 비빔밥 너무 맛있지 않나요? 그 고소해가지고 매콤해가지고 상콤해가지고 너무 맛있지 않나요? 어허. 아니면은 이런 탕류 국밥이나 갈비탕. 아 근데 국밥일 것 같아요 언니 뭔가. 국밥. 왜냐면 또 한국인들 국밥 정말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딱 뭔가 든든하고 속 뜨거워져가지고 뭔가 운전할 때 졸릴 수도 있겠지만. 예. 이게 뭔가 배가 딱 차니까. 전 오히려 닭게장. 닭게장이 뭐예요? 육게장인데 닭으로 만든 게 닭게장이에요. 오. 네. 근데 오히려 사람들이 육게장을 많이 먹는단 말이에요. 예. 근데 여기 육게장이 없으니까 닭게장이지 않을까. 닭게장이라는 걸 파는구나. 자, 뭘까요? 일단 함박스테이크는 아닐 것 같고요. 함박스테이크. 힌트 네. 있나요, 힌트? 힌트요? 네. 나 혼자 산다에서 얼마 전 기안84님이 놀이공원에서 이것을 먹어서 화제가 됐습니다. 혹시 보셨을까요? 아니요. 그러면 찍으시기 바랍니다. 도와드릴 방법이 없네요. 힌트 하나만 더 주세요. 뭘 힌트예요? 한 개만 더요. 하나만 더 주세요. 1위부터 5위까지 전부 이영자 씨의 추천 메뉴이기도 합니다. 그게 어떻게 힌트야? 왜냐면 그 영향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영자 씨가 뭔가 얘기했던 거 기억이 잠깐 나신다면 1번 가자. 1번 가자. 1번. 1번이요? 뭔가 이거 순서대로일 것 같아. 아, 소고기 국밥. 1번. 소고기 국밥? 1번. 소고기 국밥. 아까 내가 국밥 같은 건가 맞아 맞아. 국밥이라 할 걸. 소름 돋았겠네. 예. 자, 마이크에 대고 얘기해 주시고요. 이거 순서대로 맞죠? 아, 순서대로는 아니고. 자, 1위가 소고기 국밥, 2위가 함박 스테이크, 3위가 소떡소떡이니까 넘어가야 되네. 그리고 4위가 비빔밥, 꼬막 비빔밥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도리뱅뱅 정식. 도리뱅뱅. 뭐 도리뱅뱅이. 도리뱅뱅 그거 아니야? 과자? 도리뱅뱅? 작은 생선 피라미를 기름에 튀기고 양념에 조린 음식이라고. 맛있겠다. 맛있겠네. 자, 1,200원이 적립됐습니다. 1번 문제 잘 푸셨고요. 2번 문제는 2부에 돌아와서 드리겠습니다. 배성재의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함께 있으면 깡깡력이 마르지 않는 유재희 씨, 정리인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자, 더 잡기 주시죠. 1번 문제를 벌써 맞췄어요. 이번에는 2번 문제 나갑니다. 이번 문제는 커여운 모쏠남님이 출제하셨고요. 조율배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모쏠도 커여울 수 있죠? 그럼요. 예. 아, 귀엽죠, 완전. 뭐가요? 빈말을 오늘 거의 폭발하는데 뭐 하다 왔어요?
아니 오늘 쉬다 왔어요 오늘. 아 쉬다가. 네 너무 좋아요. 요즘 뭔가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나 봐요. 빈말 막 쏟아내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약간 그 빈말 자판기. 아니, 아이돌 시절의 그 느낌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아무 말이나 나오나 봐요. 막. 아 그래요? 네. 의식의 흐름대로. 네. 자, 한 결혼정보회사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스포츠 데이트 장소로 연인들이 가장 많이 가본 곳 1위가 야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연인 10명 중 9명은 스포츠 경기를 보다 싸운 적이 있다는데요. 여성들이 밝힌 싸운 이유 1위는 무엇일까요? 1번, 남친과 응원하는 팀이 달라서. 2번, 남친이 나에겐 신경 안 쓰고 경기에만 집중해서. 3번, 남친이 응원하는 팀이 지면 다른 사람으로 변해서. 4번, 남친이 치어리더들과 나를 비교해서. 어이. 5번, 남친이 경기 룰을 모른다고 나를 구박해서. 아, 이 비교해서는 이건 절대 아니다. 어떻게 대놓고 비교를 하겠어. 맞아. 나도 모르게 뭔가 그 눈이 갈 순 있죠. 그치? 아. 내 여자친구는 왼쪽에 있는데 이제 오른쪽 치어리더분들이 한테 눈은 갈 수 있지만 시선이 이건 약간 작가 언니가 그랬으면 좋겠어서 쓴 것 같아. 아 이건 순위에도 없을 것이다. 아 순위에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약간 빈말처럼 했는데 그냥 농담처럼 했는데 이제 진짜 어휴. 찐으로 기분 상할 수도 있었잖아요. 아니 그거는 진짜 싸우자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치어리더들은 없는 것처럼 해야 행동해야 되는 건가요? 커플이 아, 만약에 야구장에 갔다. 아니지. 아, 진짜 못 본 것처럼. 못 본 것처럼. 못 본 것처럼. 어, 치어리더가 있었어. 치어리더가 있었어. 이렇게. 아, 치어리더 분들이 아, 계셨어 빈말, 이렇게. 빈말로. 좌석은 치어리더 바로 앞자리인데. 몰랐는데? 나 야구 보느라 이러면서 이제. 아니면 약간 이런 식으로 아 자기가 더 예쁘다. 약간 이런 식으로 아, 저 하는 거면 이런 얘기 해줘야죠. 아, 나 근데 솔직히. 자기가 제일 예쁘다 이런 거 해줘야죠. 저 사람들보다 자기가 더 예쁘다. 약간 이 정도면 해줘야죠. 베텐러분들 잘 들으셨죠? 뻥처럼 들려도 기분은 좋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뻥인 거 알면서 그냥 기분만 좋은 거예요. 여자들도 진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요. 내가 더 예쁘다는 거 어떻게 알아? 뭐 그렇게 안 봤구나. 무슨 말이야? 치어리더. 아 자세히 봤네. 아 근데 그렇게까지 여성분들도 하면 안 됩니다. 맞아요. 아, 눈이 달렸는데 볼 수가 아, 있지. 춤추고 계시면 눈이 가죠. 아니, 여성분들도 야구선수 볼 거 아니야. 그럼요. 그럼요. 우리도 이제 야구선수들 보고 남자친구도 이제 치어리더분들 보고 다 두루두루 보러 가는 거죠. 이제. 네네. 네. 오 그렇군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서 1번 아니면 5번 같거든요. 제가 그 무슨 짤을 봤는데 1번은 남친과 응원하는 팀이 달라서 5번은 남친이 경기 룰을 모른다고 나를 구박해서 제가 그 땡스타에서 무슨 짤을 봤는데 남자친구와 여자친구랑 야구장에 갔는데 남자친구는 다른 팀 여자친구는 다른 팀으로 해서 이렇게 응원을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뭔가 남친과 응원하는 팀이 달라서 이거 같기도 하거든요. 아 약간 라이벌 팀을 서로 응원하게 되면 결국은 어느 순간 승패가 갈 때 빈정상할 수 있다. 맞아, 저도 1번이라고 생각해요. 남친과 응원하는 팀이 달라서. 네, 응원하는 팀이 달라서. 왜냐면 일단 여자친구가 예를 들어 야구에 관심이 없어요. 응원하는 팀이 없어요. 근데 남자친구가 너무 좋아해서 경기장을 갔어. 그러면은 사실 재밌게 뭔가 이거를 보고 즐기고 하고 싸울 일이 크게 사실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여성들이 밝힌 싸운 이유 1위 싸우는 것까지 간다는 거는 응원하는 팀이 달라서 아예 막 누군가 하면 기분이 빈정이 엄청나게 상하는 거 아니고서야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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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쪽이 긁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극 극 막 이거 한 거죠 한 거지 야 어떻게 절로 던지냐 그렇죠 그렇죠 약간 쫄 이런 거 한 거죠 님 쫄 막 이런 것처럼 야 여기서 어떻게 4점을 내지 그런 식으로 하면 사실 응원하는 팀을 그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나쁘지. 그러면 싸울 수 있죠. 맞으면 바로 넘어가 뭐 이런 식으로. 내가 해도 저거보다 잘하겠다 약간 이런 거. 공을 긁어야지 왜 네. 네가 긁혀 와 진짜 잘 긁으신다 배디 그런 거 하나 코너로 하세요 아니야. 누가 더 잘 긁나 아, 저는 그렇게 도발하는 스타일 아닙니다 배디는 완전 잘 도발하는 스타일이시죠 아니, 네. 평안한 말투를 쓰세요 벌써 얄미워 재수없네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예. 배디는 약간 재수없는 느낌이 좀 있긴 하죠 배디는 유의관 구속이 저게 뭐야 이렇게 하면 열받죠 열받죠 나의 유의관을 그치 네. 이제 그렇죠. 유의관 오빠 좋아하는 팬분들은 네가 뭔데 말을 그렇게 해 이렇게 할 수 있죠 아무리 남자친구여도 그렇죠 그러면 그때
대디가 볼링공 구속이 야구 구속보다 빠르다고 희관 오빠한테. 그렇죠. 그건 이제 대놓고 도발한 거죠. 왜냐면 네, 이제 네. 상대팀이기 때문에 맞아, 맞아. 멘탈을 흔들려고. 근데 저 궁금한 거 있는데 이제 볼링을 상대편이 못 칠 때마다 예, 예. 자꾸 국수를 먹는 어떤 그 제스처를 취하셨는데 이게 뭘 혹시 먹는 건가요? 아, 상대가 또랑으로 빠질 때마다 네. 말아먹는다. 네가 말아먹고 있어. 아, 말아먹은 거였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너네를 거의 그냥 삶아먹고 있어. 아~ 이런 느낌. 그 저한테 자꾸 이러셔가지고 배가 고프신가. 그러니까. 뭐 밥을 사달라는 건가. 그러니까. 정리인 씨가 정말 폼이 우아하게 진짜 뭔가 그 무용을 했던 그 폼이 나오는 느낌으로 우아하게 딱 정말 정말 네, 손끝까지 딱 펼치면서 너무나 아름답게 또랑으로 빠지더라고요. 아 진짜 꿈만 예쁘구나. 자, 이 제가 잘 1번입니다. 1번. 네네, 저도 네. 1번 같습니다. 남친과 응원하는 팀이 달라서. 네. 아 아니네. 힌트 하나 심지어 그 스포츠 데이트를 즐기다 싸운 순위 통합 순위 5위 안에 들지 못하는. 오 진짜. 아. 응원하는 팀이 다르다. 이거는 남친에게는 사실 여자친구가 응원하는 팀 달라도 다 포용을 할 만해요. 기분 좋아요. 남자들끼리 싸우죠. 진짜? 근데 커플들끼리는 팀 다르다고 그렇게까지 막 서로 싸우고 빈정하고 그런 거 그럼 막 구박을 한다고? 아니 그 팀 다른 것까지 이해해주면서 이거 한번 해보면 안 돼요? 뭐야? 남친이 경기 룰을 모른다고 나를 구박해서 네네 좋아요. 경기 룰을 몰라서 구박하는 것 때문에 네 그것도 모르냐? 야 내가 아까 설명했잖아 약간 이렇게 어머어머 지금 예인 씨 찐으로 상처받은 것 같은데 약간 인성 논란 아닌가요 이거? 아까 내가 설명했잖아 자기야 아까 이렇게 하면 유지에 많이 해본 솜씨인데 네? 해본 거 아니야? 아 연기를 하는 거죠 좀. 그렇죠. 저희 배우잖아요. 강한 적 있나요? 들었던 건가요? PTSD가 예. 5번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자 네네. 600원 걸고 그러면 600원? 500원? 아니, 근데 약간 5번? 이것도 좀 남친이 나에게 뭐야? 신경 안 쓰고 경기에만 집중해서 2번 이것도 약간 좀 느낌 있지 않나요? 아니면 약간 이런 거 있죠 아, 자기야 나 이거 먹어도 돼? 먹어 야 저기 꿀 한다 그쵸 나한테 한다. 관심이 잠깐, 너무 없는 거지 먹어 나 잠깐 이거 봐야 되니까 아, 말 걸지 좀 마 이러면서 누가 그렇게까지 해요? 영유인 씨 연애한 지 좀 오래됐나요? 좀 뭔가 현실적 감을 잃은 것 같은데? 말 걸지 좀 마 누가 그래요? 야 누가 이거 인성 논란이죠? 야 누가 여자친구 밥 먹는다는데 말 걸지 말라 입 좀 확 그냥 말 자중해 야 우리 공격하잖아 조용히 좀 해 봐 이러면서 네. 그래요 약간 2번도 좀 느낌 있지 않나요? 네네. 나에게 신경 안 쓰고 경기에만 집중하는 느낌? 이제 서운하잖아요 여자친구 입장에서 그쵸, 자기야 그쵸. 나 지금 그 뭐 이렇게 치킨 좀 추가해서 먹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했는데 네 알아서 해 잠깐만 이렇게. 누가 그렇게 얘기하냐고요? 네 알아서 시켜 먹어. 정리 시한 10년 됐나요? 힌트 하나만 주세요. 힌트. 힌트요? 네네. 자 예인 씨가 말한 나에게 신경 쓰지 않고 경기만 집중해서가 정답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 그거 아닌가 보다. 아니라는 거네. 네. 절반밖에 안 된다고? 절반은 맞는 거네. 아니 비율이 절반밖에 안 된다고. 아 네. 진짜요? 네. 그럼 우리 보기가 세 개로 줄었어요. 그러면 지혜 씨가 말한 걸로 아 근데 약간 남친이 응원한 팀이 다른 사람 변해서 이것도 약간 조금 아 뭐 이렇게 예민 왜 이렇게 예민해? 아 질 수도 있지. 다음에 또 이기면 되잖아. 이러면서 네가 뭘 알아? 우리 너 여기서 예인 씨, 지면 예인 씨 연애 좀 하시 그래요. 예인아 스포츠 데이트도 좀 하시고 좀 이렇게 지금 감이 다 죽었어요. 저 너무 감다 죽. 폭력적이죠. 네? 싸우는 게. 지금 뭔가 다 약간 네. 무대 연기예요. 저 아직 카르밀라에서 못 빠져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다 무대 약간 연극적이야. 과장돼 있어요. 아니 이것도 아닌가? 혹시 모쏠 아니죠? 네? 약간 모쏠 의심까지 되는데. 아 진짜 기분 나쁘네요. 네,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모습이 약간 보이지 않나요? 저 아니에요, 모쏠. 메인 작가 느낌. 메인 행동을 하고 있어요. 저 아니에요, 오빠. 메인 행동하고 있어요 지금. 저 모쏠 아니거든요. 네, 연애 경험이 지금 다 제로 백지화 됐어요. 저 모쏠 아니거든요. 그래서 몇이에요, 몇이? 몇 번? 저는. 아, 5번, 마지막 기회입니다. 5번 가자, 5번. 5번. 남친이 경기 룰을 모른다고 구박해서. 네. 네. 오, 지혜 씨, 아, 진짜 감 다 잃었네. 예. 자, 1위 압도적이었습니다. 무려 60%가
룰을 몰라서 물어보면 그것도 모르냐고 구박을 했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걸 봤네. 아니 근데 이 톤으로 얘기하진 않죠. 바보 아니야? 이러면서. 네 바보 아니야? 아까 설명했잖아. 아까 오면서 다 설명해줬잖아. 근데 왜 이건 그렇게 진짜 하는 거야? 모쏠이 자매들끼리만 토크했을 때 이 정도 폭력적인 멘트가 나오거든요. 아니, 가족끼리 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왜 이렇게 과장을 해? 네. 가족끼리. 카르밀라. 자 그리고 2위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에게 신경 안 쓰고 경기만 보는 느낌이 25%. 그래서 거의 절반 이하였습니다. 3위가 응원하는 팀이 실수하거나 패하면 딴 사람이 돼서 이게 이제 확 뒤집어지는 거죠. 네. 2위가 뭐라고요? 2위가 나에게 신경 안 쓰고 경기에만 집중해서. 그리고 4위가 놀랍게도 치어리더들과 나를 비교해서. 이게 몇 퍼센트예요? 4%. 와. 100명 중에 4명은 치어리더들과 나를 비교한다. 어떻게 비교했을까? 한번 해보세요. 아니야 이거다 이거다 모쏠, 이거다. 모쏠레인 재연 좀 해보세요. 아 좋다. 세상에 다양한 사람이 있으니까 맥주 한 잔하면서 크 좋다. 아 이러세요 교재. 아 100명 중에 4명. 그렇죠 세상엔 정말 다양한 연애가 있습니다. 네. 하고 이제 야구장 가면서부터 아예 여자친구 쪽을 안 보는 거죠. 진정한 비교 아닌가요 자기야, 이게? 자기야 자기야. 아 좋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야. 자기야 저거 룰이 뭐야? 이렇게 하면서. 정리인 지금 뭔가 현실을 사는 느낌 자체가 소멸되고 있거든요. 네. 아 진짜 그래. 웃기네. 무슨 신인 같네요. 자 모쏠린 잘 들었고요. 자 3번 문제 나갑니다. 이정현 님이 출제하셨고 조율베개를 드립니다. 오늘은 13일의 금요일입니다. 예, 13일 밤의 금요일. 서양에서 불길하게 느끼는 날이기도 하고 공포영화 13일의 금요일 시리즈가 히트치면서 무서운 날, 재수없는 날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문제입니다. 영화 13일의 금요일에 등장하는 유명한 살인마 캐릭터이자 살인마의 대명사가 된 이름은 무엇일까요? 뭐 살인마의 대명사가 된 이름? 그럼 되게 유명한 이름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세대가 두 분의 세대보다는 좀 위쪽 세대가 13일의 금요일을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봤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두 분은 사실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13일의 금요일이라는 건 들어봤죠. 완전 들어봤죠. 예. 그날 되게 좀 무서운 그렇죠. 그날마다 맞아. 자꾸 죽어가지고 사람이. 네. 오늘 제 기분도 13일의 금요일인데 왜요? 기분이 별로 좋지 않거든요. 뭐. 왜요? 이렇게 이쁘게 생겨가지고 기분이 왜 안 좋을까? 두 분 다 연애 좀 하세요. 네, 네 알아서 할게요. 네. 오빠는 잘하세요. 예인신 좀. 네. 오빠나 잘하세요. 오빠나 잘하세요. 진짜 누가 누구인데? 주관식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주관식 가야죠. 마피아, 마피아. 자, 영어 이름 하나 외치세요. 영어 이름. 마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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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마피아야 마피아는. 자 그럼 객관식으로 갑니다. 이제 1200원이고요. 1번 프레디. 프레디 머큐리. 2번 마이클. 마이클 잭슨. 3번 제이슨. 제이슨 그거 아니야? 어디서? 그런... 제이슨 무라즈? 뮤지션으로 가는 거예요? 4번 찰스. 찰리푸스. 나도 그 생각했어. 5번 한니발. 이거 한니발 이거 되게 무서운 영화 아니에요 이거? 한니발이 뭐야? 자, 카니발은 알아도 속마음으로만 얘기하시고 네네. 예. 자, 필터링 좀 해주세요. 네. 자, 뭘까요? 뭔가 한니발일 것 같아요. 13일의 금요일 한니발. 왜 한니발이 네. 뭔데? 그냥 이거 되게 약간 공포 영화였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 힌트로 사진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게 바로 13일의 금요일에 나온 빌런이자 그 무서운 살인마입니다. 약간 야구공 얼굴에 야구공 같은 마스크를 쓰셨네. 여기 이렇게 이게 하키 마스크고요. 여기 약간 이렇게 하면 유희감 마스크... 선수님 같은 머리만 이렇게 그리면 네. 보이나요? 하키 마스크고 야구공 같이 생겼다고 하기에는 이제 야구공은 구멍에 뚫려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뭐랄까. 빨간 줄이 점선이 꺼져 있죠. 예, 실밥이 있죠. 자, 한니발 한번 가볼래요? 한니발이요? 네. 아니면 프레디. 힌트 하나만 주시면 안 돼요? 사진 힌트 드렸잖아요. 하나만 더 주세요. 딱 보면 떠오르는 이름 없어요? 영어 딱 이름? 보면은 딱 보면은 한니발 같이 생겼어요. 한니발 같다. 자.
오바상 가보자. 영어권의 남자 이름으로 꽤 흔한 이름입니다. 아 진짜? 이거 한니발은 아니네. 그럼 한니발도 아니고 제이슨 한번 가볼까? 프레디도 아니고 제이슨. 제이슨? 내 제일 제이슨가? 제이슨? 그래 제이슨 한번 가볼까? 근데 제이슨이 뭔가 살인마의 대명사인가? 뭔가 아니 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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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Charles! Charles? 어, Charles. Yes, Charles? 약간 느낌 있잖아요? Charles! Charles! 어. 가볼까요? 네, yes. 4번. Charles? Charles. 아. 600원, 600원? 뭐 액수를 정해. 600원? 600원 할게요. 자 찰스 가고 제이슨 가자. 제이슨 제이슨이요? 제이슨 되게 저랑 되게 친한 친구가 그 중학교 때 친구 이름이 제이슨이었거든요. 어 제이슨이요? 네 제이슨. 제이슨은 미스키 제이슨 제 그건 제임슨. 아 제임슨. 제이슨 제이슨으로 한번 가볼게요. 제 네네. 친구 이름. 제이슨으로. 아니 아니 힌트 하나 듣고 가자. 맷 데이먼이 연기한 액션 영화 주인공 이름이기도 합니다. 맷 데이먼. 맷 데이먼님이 무슨 영화에서요? 뭐 그까지 다 알려드려야 돼요? 아마 뭐 들어도 모를 것 같아서. 말해도 몰라요. 들어도 모를 것 같아요. 본 시리즈. 007? 본 시리즈라니까요. 본? 어디서 태어났는데요? 그 본은 아니고 발음은 같은데. 네네. 예 이름이 본이에요. 아 영화 이름이 본이에요? 네네네. 어디서 자, 태어났니? 프레디 본일까요? 마이클 본일까요? 제이슨 본일까요? 한니발 본일까요? 제이슨 본. 제이슨 본. 프레디 본. 제이슨 본이에요? 본? 네. 제인슨 본. 제인슨이 아니라 제이슨. 제이슨 본. 아 뭔가 제이슨? 제이슨. 제이슨? 제이슨. 야 나 오늘 폼 미쳤다. 오늘 완전 오늘 좀 미쳤잖아. 폼 미쳤다. 정말. 자 두 분이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해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4번 문제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빨리 넘어가 볼까요? 커피는 따뜻해님이 GMR 들으라고. 알았어요 컸다님. 자 이번 문제는 노래 퀴즈입니다. 0802님이 출제하셨고 조일백에 드립니다. 지금부터 노라조의 여자 사람이라는 곡의 일부분을 들려드릴 텐데 잘 듣고 띵동 효과음 자리에 들어갈 가사를 맞춰주세요. 노래 나갑니다. 먼 훗날 언젠가 마음은 예. 자 여기서 띵동 효과음 자리에 들어갈 가사 여자 사람이 뽀뽀를 하면 내 마음은 어떤 느낌일지 가사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객관식입니다. 1번 피카츄의 100만 볼트 2번 병원의 따끔 주사 3번 월미도의 바이킹 4번 구회말 끝내기 홈런 5번 냉탕의 다이빙 3번 월미도의 바이킹. 왜요? 뭔가 느낌이 그래요. 그래요? 네. 뭔가 뽀뽀를 쭉 해주면 뭔가 인천 느낌이 나요. 아 나의 본고장. 아, 네, 제가 본 고향. 제가 born 아, 제가 born 인천이거든요. 정예인 born. 네, 정예인 born 인천. 정예인 born 인천이라서 인천촉. 예. 네, 인천촉. 인천촉 믿고 갈까요? 네, 약간 월미도 바이킹 지금 스멜이 나요. 스멜이 나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 약간 바이킹 탈 때 아. 이렇게 하는 뭔가 느낌이 좀 있어. 꽤나 괜찮은. 지혜 씨 동의? 동의합니다. 꽤나 괜찮은 추리인 것 같아요. 월미도의 바이킹. 네네. 타봤어요? 타봤죠. 그래요? 그럼요. 네. 막 굴러다녔나요? 아니면 잘 매달려 있었나요? 굴러. 아 그거는 저거 딴 거구나. 디스코 팡팡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아, 그건 팡팡이죠. 디스코 팡팡 베디도 타보셨어요? 제가 아니 안 타봤어요. 아 베디가 한번 타는 거 컨텐츠 그러니까. 찍으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안 움직이지 않을까? 안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에이 모르죠. 그 엄청 이렇게 막 심하게 이렇게 팡팡 튕기면 네. 저 형 죽는다고 하신 분이 있고 빠르게 3번 가고 다음 문제 갈 수 있어요? 이거 빨리 가면? 한번 해볼까요? 네. 월미도의 바이킹 한번 가겠습니다. 3번 월미도의 바이킹! 오! 와 야 진짜 Born Incheon 예인 Born Born Incheon 인촉 미쳤다. 자 광고 듣겠습니다. 배텐 더잡 퀴즈쇼 오늘 유지혜 씨, 정예인 씨가 네 문제만 풀었는데 총 3,600원을 적립해서 꽤 실적이 좋습니다. Yes. 오늘 뭔가 컨디션들이
정상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문제 푸는 데 도움이 많이 된 것 같네요. 아주 좋아요. 예, 오늘 둘 다 술 마시고 왔나요? 라고 물어보신 분 있고. 아니요. 안 마신 죽겠어요. 스튜디오에 이상한 가스 풀었나요? 물어보신 분 있고요. 아니요. 좀 킁킁거린 거예요? 네. 예인이 뮤지컬 끝나고 긴장이 너무 풀린 것 같다라고 하신 분 있고. 그건 맞아요. 애녕이 마이크에 뭐 설치하고 나가셨나? 둘 다 텐션이 왜 저러냐? 예. 나 그런 것 같기도. 그래요. 자, 오늘 생방송을 함께 하셨는데도 놀랍게도 생록방을 넘는 텐션을 보여줬고요. 자, 끝인사 좀 해주세요. 네, 끝곡은 영화 제이스 본. 제이슨 본. 제인슨. 제인슨이 아니라 제이슨. 제이슨. 아, 제이슨 본 OST Extreme Ways. 이 노래 음악 딱 귀에 익지 않습니까? 아직 안 들려서 모르겠는데요. 네, 소등합니다. 양 꿈꾸세요.